이게 뭐야? 이제 아이케아 가서 사온 물건들 언박싱 해볼게요. 우선 이거 베이킹 커터인데요. 저는 과일이나 야채나 허브 같은 거 간단하게 썰 때 그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봤어요. 물론 이거 날카롭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 이건 저의 행주예요. 저는 행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행주를 쓰는데요. 이렇게 매일 빨고 그리고 식초나 베이킹소다로 삶기도 하고 하면서 오래 써요. 그래서 어제 약해 간 김에 이렇게 많이 샀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 찾아보니까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두 개만 사봤는데요. 쓰다가 예쁘면 다시 가서 몇 개 더 사려고요. 커피 로스팅할 날짜가 나와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도 그냥 가볍게 마시기 좋아요. 그래서 샀고요. 그리고 이거 다 담기나? 이거 국자. 저희 집은 놀랍게도 국자가 있잖아요. 그 그레이비 딸 때 쓰는 국자 아닌 국자 같은 게 아주 작은 게 있긴 한데요. 이렇게 국자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뭐 데일리로 국을 막 먹거나 하지 않아서 그래서 살 일이 없었는데 근데 어제 가서 한번 사봤어요. 이거 정말 커요. 거의 저 얼굴만한? 길이로 진짜 길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샀고요. 그리고 이거 주거. 저는 나무로 된 주방품들 잘 사지 않아요. 이유는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근데 귀엽잖아요. 그래서 샀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 프렌치 프레스. 원래 제가 알기론 아키아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것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제 갔는데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케찹이나 뭐 머스타드 소스 담을 때 쓸 수 있는 통, 아주 작은 통. 그리고 이거는 감자튀김이나 치킨. 제가 남편 치킨 잘 튀겨주거든요. 물론 되게 작지만 치킨 튀겨서 이렇게 넣으면 예쁠 것 같아서 남편 거 하나, 제 거 하나 이래서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 마리메코와 콜라보한 트레이인데요. 이거 꽤 커요. 근데 이거 색깔도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샀어요. 귀여워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이건 뭐냐면요. 이거. 이거 피처예요. 이거 피처예요. 이거는 스트로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유리 막대기. 뭐 레몬물 만들거나 주스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샀어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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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언박싱 끝.